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핫스퍼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인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경기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11월 28일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는 번리 경기장인 터프무어 경기장의 폭설로 인해 취소, 그리고 12월 9일 스타드 랭가의 컨퍼런스 리그 6라운드 경기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취소, 그리고 12월 12일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과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취소, 그리고 12월 17일 레스터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역시 레스터시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4번의 경기가 취소가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때문에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프리미어리그가 21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경기만을 치르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팀으로서 향후 일정이 굉장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마저 취소가 되면서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5번째로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된 아스날과의 경기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전했는데요. 아스날FC의 요청에 따라 프리미어리그 이사회는 유감스럽게도 1월 16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토트넘 핫스퍼의 원정 경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아스날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13명, 골키퍼 1명 등 워낙에 적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는 구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최근의 부상,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모든 프리미어리그 구단은 코로나19 감염이 요청의 원인이 될 경우 경기에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경기를 시청하거나 관람하려고 했을 서포터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우리는 경기 연기가 클럽과 팬들을 실망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가능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짧은 공지를 통해 경기를 연기해야 할 때가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경기가 위험에 처할 경우 서포터들에게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그의 연기 규정은 선수와 스태프의 안녕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회의 스포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클럽의 요청은 오미크론 변형을 고려하여 구현된 기존 규칙과 적응된 코로나19 연기 지침을 기반으로 사례별로 평가된다. 이사회는 팀을 출전시킬 수 있는 클럽의 능력, 코로나19 감염 상태, 심각성 및 잠재적 영향, 안전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한다. IASB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맹의 전문 스태프가 모든 적용 내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의 경기 연기 요청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국 받아들였음을 전했고, 추후에 다시 경기 일정이 잡힐 것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토트넘으로서는 계속되는 경기 연기 사태가 당연히 후반기 일정을 힘들게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취소만큼은 그나마 이때까지 취소된 경기들에 비하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토트넘 핫스퍼는 박싱데이 이후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 왔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과 체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4강전은 그 한계를 제대로 느낀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스날전을 치르고 나면 레스터시티와 첼시를 다시 만나야 하는 토트넘으로서는 이번 경기가 취소된 부분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아스날 상대로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아스날을 만나는 것도 사실상 내키지는 않는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충분히 이번 프리미어리그 경기 연기 결정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후반기 일정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기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콘테 감독으로서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시즌 후반기까지 철저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